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기 개그맨 매킹 꽈랑소입니다. 안녕, 카티야. 오늘의 컨텐츠는 시골지 서울 구경. 또 단양에서 왔으니까 서울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? 제일 대표적인 거? 네. 내가 어떻게 알아? 제일 대표적인 게 원리버잖아요. 원리버. 아니. 예. 네. 원리버가 뭔? 아니, 뭘 얘기를 하는 거니까? 예. 네. 모르겠어. 원, 일, 리버, 강. 한강. 아, 한강이 유명하잖아요. 그 오리배 같은 거 타봤어요? 타봤지, 어렸을 때. 한강에 왜 라면이 유명해? 네. 우리 어렸을 때 칠면조만 먹었는데? 한강에서 칠면조를 먹었다고요? 거기 한강에서 돗자리 빌려주면서 그 칠면조 7,000원에 팔았어.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칠면조 하나 갖다가 막 한 6~7명씩 앉아가지고 그래서 뭐 사발면 같이 사서 좀 먹고 TV도 막 거기 설치해놓고 그랬었어, 옛날에 한강에. 아, 그때랑 많이 바뀌었겠지. 여기는 망원동. 야, 여기가 망원동이라고? 예. 네. 나 옛날에 망원동 살았었는데? 근데 본인이 온 데를 몰라요? 아니, 모르지. 하도 오래돼서. 근데 저기 월드컵 시장이라는 데가 왜 있지? 내가 망원시장 근처에 살았거든? 망원시장 맞은편에 월드컵 시장이 생겼어요. 아, 시장 옆에. 망원시장, 그 옆에 월드컵 시장, 그 앞에 아시안게임 시장, 그 옆에 올림픽 시장,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 시장까지. 이게 진짜. 아니, 나 다른 소리 하고 있어. 아니,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 팔지도 않았겠다. 그 건물 다 얼어내고 어떻게 그걸 다 몇 개를 줘. 니는 무슨 틈만 나면 내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다니까? 여기 동그라미를 지나서 저 앞으로 직진하면 돼요. 아, 여기 바로 한강이야? 예. 네.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주차하면 됩니다.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끝나버리네. 아니, 이거 뭐 강릉 가가지고 보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작네. 요 배 이름 아세요? 내가 어떻게 알아? 아니, 적혔잖아요. 뭐 어디에 적혔는데? 285? 아니, 추격자의 소리. 488호도 아니고 285가 뭐예요? 서울함 스크루네. 아, 배 이름이 서울함 스크루라고요? 아니, 그거는 뭐냐면 이 서울함에 이게 스크류가 있잖아요. 서울함에 들어있는 스크류란 말이죠, 이게. 그거 내가 뭐 안다 그래갖고 뭐 누가 상조? 자, 한강 쪽으로 한번 나가보시죠. 야, 옛날에 왔던데 배만 잔뜩 갖다 놨네. 그건 막 레이더가 움직이는데. 그러니까 단양에는 이제 쏘가리 배 잡는 배밖에 없잖아요. 여기는 이제 이 정도 퀄리티 있는 이런 큰 배들이 많다고요. 저건 움직이지도 않는 걸 갖다 놓은 거잖아. 거기는 움직이는 배 많이 들어와. 저 앞에 다리 보이잖아요. 저 다리는 뭔 다리인지는 모르죠. 아니, 다리가 하도 많아가지고. 저거는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잖아요. 저거는 이제 오른 다리죠. 아, 썩었다, 썩었어. 또 저긴 중간 다리, 그럼 저 왼 다리네. 아니, 그 썩었다 그랬으면서 왜 또 그 멘트를 외쳐요? 야, 우리 배가 아니고 이제는. 예. 자동차 모양인데? 아, 모양도 바뀌었네, 옛날하고. 예. 태양열로 하는데. 예. 이 자동으로 가는 거야, 이제? 예,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. 아, 이게 안 밟아도 가는 거야? 예. 아, 저 개가 형 갑자기 무는 거 아닌가? 에이, 배를 한번 타보자고요. 전동. 오케이. 30분. 자, 결제하기. 25,000원. 많이 올랐네. 계산하기 싫어서 일부러. 아니, 이거 왜 안 되는 거야? 코드 뒤에 자 뺐다 꽂아야 될 것 같은데. 맞네. 야, 어딜 가나 컴퓨터도 껐다 켰다 하면 되듯이. 돼요 이제? 오케이. 그 6시 내 고향에 나오지 않나요? 맞아요? 6시 내 고향이야? 아닌가? 6시 내 고향 아니고 그 비슷한 일꾼의 탄생. 아, 선수랑 같이 나오지 않으셨어요? 예, 예. 그죠? 예. 선수 여기 가면 잘 알아요. 아, 여기 새로 짓기 전에 선수랑 저랑 여기서 같이 입시할 때. 아, 서울예정 본다고 그러죠. 최대 입시한다고 여기서 맨날. 아, 같이 놀고 이래가지고. 아, 혼수 형님을 아시는구나. 네. 잘 알 거예요. 여기 망원동 왔었다고. 네. 이수철이요. 아, 어. 그 동창이라서. 일꾼의 탄생이라고 안 하고 전부 다 6시 내 고향이라고 그러네.
좁아요? 아니 안 좁아. 아이고 아이고. 조심. 아이고 아이고. 설명 드릴게요. 요, 요거 요거 네, 요거. 그거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진. 예? 반대로 돌리면 후진이에요. 자동차 운전하듯이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두 손으로 핸들 잡고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요거를 요렇게 돌리면 전진. 요렇게 돌리면 후진. 이해했어요? 아, 이걸 이해 못해 그러면. 와. 어때요? 한강에서 이렇게 와 보니까. 아니, 이거 옛날에 오리배 네. 타러 와 가지고 네. 죽을 똥을 쌌거든. 똥을 쌌다고요? 아니,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잖아. 죽을 똥을 쌌다고. 이거 막 밟아가지고 갔다 오면은 다시 타기 싫었거든. 어. 근데 이건 완전 자동으로 바뀌었네. 아. 참. 야, 죽인다, 이거. 아. 속도도. 네. 나 이런 데서 이거 빠지면 또 사람 화장. 민다! 야, 니도 똑같아, 내가 그렇게 하면. 아우, 근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데? 어디로 모실까? 30분이면 어디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거야? 30분이면 한 한남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? 아,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빨간 저거 이상으로 가면은 안 돼요. 빨간 게 어딨어? 빨간 저기 동그란 거 있잖아, 저기. 여기 나가면 안 되는 거야, 지금? 지금 넘어온 거 같은데. 아, 뻥이 안 넘어왔어요. 저기까지요. 돌려요, 돌려요. 저쪽으로 돌려요. 이쪽으로 돌리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.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는 거네? 어디요? 다리 밑으로. 아, 저기 낚시하시는 분들 있네. 아, 여기 보니까 형 다음에 낚시하자고요. 낚시는 해도 돼요. 근데 미끼는 쓰지 말라고 한 거 같은데 보니까. 미끼 무슨 미끼? 미끼 없이 가짜 미끼 쓰는 거야 다. 아, 그래요? 다음 컨텐츠는 한강에서 낚시해서 회 떠먹고 바로 디스토마 걸리기. 여기서 잡은 걸 회들 떠먹으라고? 네. 난 회 못 먹어요. 나 어렸을 때 일할 때 여기서 붕어를 누가 잡아갖고 왔거든? 네. 무슨 석유 냄새가 나. 아, 조림을 해놨는데. 어, 저 갈매기 앉아있다. 저거 바닷가에 있는 갈매기 아니야? 아니 저거 저 갈매기 있잖아. 저 강에는 없잖아. 지식구 혼자 살 줄 알아갖고 여기 온 것 같은데. 저 날아간다. 와. 어, 저거 수상택시인 것 같은데. 수상택시가 있다고? 수상택시 있어요. 뻥치네 또. 있으면 어떡할래요? 언제 생겼는데? 야야야! 야 흔들지 마! 아니 저쪽 아까 배 와가지고 파도까지 쳤는데 아씨 흔들지 말라니까? 아니 재밌잖아요. 아니 흔들지 말라고! 아니 왜 무서워서 그래요? 아이씨 구명조끼를 다 입었는데 어때요?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밑에 안 묶어놔 가지고 빠질 수도 있어. 묶었잖아요. 아니 안 묶어. 주차를 못해요 형이. 아이고. 아이고. 떨어졌다. 씨. 휴대폰 떨어졌다. 어 다행이다. 아. 남에 누르면 차 와서 하는 거 아니야? 모르겠네. 나도 이거 안 해봐서 모르겠네. 편의점처럼 툭 나오는 거 아니겠죠? 아니 나올 구멍이 없잖아. 응. 이거 라면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? 네. 형 무슨 라면 먹을 건데요? 나? 예. 촬영하시는 거예요? 예예. 구독자라고. 아아. 어. 감사합니다. 얘기하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하. 근데 사진 한 번만. 예예. 알겠습니다. 아 예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잘 보고 있습니다. 인기 많다, 인기 많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김짬뽕 괜찮잖아. 예. 아, 저 김치 있네. 아니면 집에 가서 그거 가져올까요? 뭐? 사이신 강김치. 김밥은 하나 먹을까? 먹을래, 안 먹을래? 이거 먹을래, 안 먹을래? 김밥? 김밥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저희 이거 그 한 번도 안 해봐서 네네.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. 라면에 날계란 안 넣으세요? 그럼 나 집에 가서 계란 가져올게요. 아니 됐어 됐어. 날계란 넣어야죠. 집에 갔다 오면 차비가 더 들어요. 아 날계란을 넣어서 먹구나. 나 이거 넣으려 했지. 반숙 계란. 아, 햇반, 햇반 없어요? 햇반도 있어요. 햇반 작은 거 하나만. 네 숟가락은 안 필요하세요? 200원씩. 네. 아니 숟가락 저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. 아니 그냥 없어도 돼. 숟가락 미키신 댁이 맞아요.
그러실 것 같아요. 네, 제가 또 봐드릴게요. 면 빼고 계세요. 가고 있습니다. 네. 결국에는 한강 라면 유명한 게 즉석 라면 얘기한 거네. 아, 형은 한강 라면이라 그래서 여기서 끓여주는 줄 알았어요? 오, 난 뭐 짬뽕처럼 뭐 엄청 뭐 이렇게 요 좀. 이건 한강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. PC방에도 있던데. 일단 다 넣으시고요. 젓가락을 이용 잘하시는 거. 그러면 여기다 물을 붓고? 아니 아니 아니야, 물 양도 맞춰서 나와. 맞아요. 아, 눈물에 시간... 나보다. 잘 아시. 아니 이걸 먹으러 계란 드시면 안 돼 지금. 지금 드시면 안 돼. 안 돼. 일단 딱 올려놓으시고요. 자 여기다. 짬뽕 라면이니까 짬뽕 라면 누르시면 돼요. 짬뽕 라면. 스타트 누르세요. 스타트. 아이 스타트라고 하면 돼. 이 형 스타트를 몰라요. 그럼 뭐라 그래야 돼? 시작이라고 해야 돼. 시작. 아니 바닥이 엄청 뜨거워요. 예. 그래갖고 계란이 달라붙으면 이게 용기가 빡 끊어버려요. 어? 그러니까 1분 남았을 때 그때는 빡 끌어요 이거. 예. 그때 위에다가 라면을 넣고 바닥만 눌채 계란이 눌채 바닥만 다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. 아 젓가락으로. 지금 넣으면 안 된다고요. 아니, 1분 남았을 때 넣으라고. 한번 들었잖아.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. 레디 액션 액션. 예? 아 여기 있네 설명서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일부러 촬영하신다고 이게 나와서 가르쳐 주셨네. 여기 위에 있구만. 아 맞네. 아니 주면 안 돼. 아니 바닥에다 안 했어. 어 잘하셨네. 죄송한데 계란 묻었는데 이거 제가 휴지 좀 드릴게요. 이거 다 됐어요. 네. 네. 휴지 살려면 또 돈 내야 돼요? 아니 그냥 주신대. 잘생기셨네 실제로 보니까 더. 아니 못 들었어요. 뭐라고요? 못 들었어요. 아니 피부도 좋고 잘생기셨네. 아 아니 못 들었어요. 아 진짜 왜 그래? 아유 잘생겼어요? 네네. 아니 보티 잘생기신 미남이신데? 진짜? TV로 봤을 땐 어때 보였어요? 아니 TV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무서운 것 같지. 아 그거는 연기가 그러잖아요. 드라마에서 살인자 했다고 그 사람 살인자 아니잖아요. 아니, 그런 아니, 역할만 아니, 하는 거죠. 아 근데 모습이 되게 괜찮으시다. 아 감사합니다. 팬 될 것 같은데. 원래는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었어요? 요즘에 그 석구 씨? 아아 그 누구나 아니 친구처럼 얘기했는데. 이거 테이블 어 저기 들어야지. 예, 아니 나 카메라 들었잖아요. 여기 여기다 하셔도 돼요. 여기 트레이. 아 꿀팁이다 꿀팁. 자 안돼. 아 맛있겠다. 한강에서 먹으니까 뭔가 맛이 좀 색다른 것 같은데. 저 아주머니가 나 잘생겼대요. 실물이 잘생겼어. 형한테 잘생겼단 말은 실제로 보는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? 그때 살 확 빠졌을 때 그때 실물보다 실물이 낫다고 얘기 많이 했었어 진짜로. 실물보다 실물이 낫다라는 거. 아니 여기 김치에도 저 아줌마가 사전에 짜고 여기다 캡사이신을 넣었으면 야 광채가 공장을 하니까 그런 게 가능하구나. 그렇죠. 나쁘지 않다. 야 이거 숟가락 400원 아끼려다가 이거 형 국물 마실 때 탕 쳐서 국물 쏟고 뒤로 물에 빠지면 이거 조회수 100만인데 무조건 내가 해줄게 그럼. 밥은 좀 먹어줘야지. 아 빨리 먹어 한 나눠서. 이거를 이거 말면 안 돼. 이렇게 먹어야 돼.